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생금융상품에 과세하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부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면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우선 불황에 가뜩이나 쪼그라든 파생상품 시장이 양도세 부과로 더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의사직함을 주고 자금을 대며 작전 세력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동양그룹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려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의 퇴진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관치금융 논란 사례가 법정 다툼에서는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 상당을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에서도 관치 논란이 재현되는 형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코스피 2013포인트까지 뛰어오르면서 강세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10시 40분쯤에 중국의 4월 HSBC PMI 지표가 발표가 됐죠. 48.3으로 전월 대비는 소폭 개선했지만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을 의미하자 우리 시장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장중에 2000선을 잠시 하회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200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간신히 200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7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지만 또다시 기관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가 되는데요. 기관이 다시 한번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데 또다시 2000선 1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건 아닌지 장 마감까지 코스피 지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발 리스크에 코스닥도 발목이 잡히면서 570선마저 내주고 말았는데요. 현재 5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 지수 오늘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반면에 달러원 환율 오늘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40원대 잠시 회복했는데 1039포인트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잠시 후에 외환시장 동향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죠. 이슈인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가 주목하신 현 시장 이슈 세 가지부터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글로벌 증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중국 HSBC 오늘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48.3으로 예상치 부합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세 가지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대표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는데요. 기대보다 좀 우려가 깊었던 미국의 어닝 시즌 분위기가 개막하자마자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꾸면서 미 증시도 순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봐도 좋은지요?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뭐 유로존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 6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투자 심리 전개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밤 증시, 미국 증시 좀 잠깐 좀 돌아보면요. 일단 미국 제약사의 M&A. 이 M&A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그 제약 시장, 그리고 바이오 시장에 대한 향후,
산업에 대한 전망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아주는 그런 그 반증을 하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고평가 모멘텀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 부분, 실질적으로 M&A 가격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지금 현재 실적이 새로운 바이오주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잣대를 새롭게 제공하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하지만 이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죠. M&A가 활성화가 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개선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GDP 개선 효과, 기업의 투자 부분이 사실상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자본의 투자, 자본상의 투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자본재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실물 투자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일단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좀 실망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결국에는 기관들의 펀드 환매 부분. 앞서서도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관들의 펀드 환매 물량, 기관들의 순매도 부분이 결국 시장에 지금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2000선에 대한 안착 부분을 다소간 좀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연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일단 펀드 환매 부분이 조금은 좀 진정되는 그런 기미 나타나야만 좀 마음 놓고 시장에 대한 투자 활동을 좀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네. 두 번째로 중국의 HSBC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48.3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전히 50을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우선 일시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달 대비해서 6개월 연속 하락한 부분이 일단 멈춰섰다는 부분에 조금은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50 미만 수준 아직도 지금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것은 벗어버릴 수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위축되는 부분들 지난 무역 수지랄지 전반적인 발표되는 경제 지표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위축 국면에서 벗어난다는 건 일단 너무 기대가 컸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48.3 오히려 그 좀 안전하게 좀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안도 랠리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금 중국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미니 부양책 부분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인민은행의 농촌 지역에 대한 지방은행들의 지출률을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그림자금융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경색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들 분명히 심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준율의 인하를 통해서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신용의 경색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 분명히 있을 듯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면에서는 좀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통화 확대를 통한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를 통한 통화의 확대는 자칫 잘못하다간 실물 경기의 회복 없이 인플레이션만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금리의 인하를 통한 인플레이션, 그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인플레이션을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정상적인 과정일 텐데 조금 좀 중국에서는 약간 급한 상황으로 지준율을 좀 인하한 것이 아닌가. 조금 인플레이션율, 지금 현재는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거꾸로 지준율 인하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중국에서 신용 팽창 부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따른 장 단점 한번 짚어주셨고요. 여전히 50을 밑돌고 있는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6개월 만에 반등한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2000선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70선 하회한 모습인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까도 이제 그 기관의 펀드 환매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업종적으로, 업종별로, 산업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 특히나 크게 나타나고 있죠. 올 같은 경우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4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 미국에서도 마이콘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5%가 넘는 그런 급등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 어쨌든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얘기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산업별 구조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미리 한 2년, 3년 이상의 그 업종, 글로벌 그 공급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점, 이런 부분들이 공급단과 수요단,
확실하게 지금 어떤 맞물리는, 긍정적으로 맞물리는 그런 양상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호황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공급단만 잘 조절이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사이클로 분명히 좀 진입되면서 길게 연장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그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 다른 업종들의 개선 부분과도 조금 좀 맞물리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쪽에는 이제 화학 쪽이 이제 다음 단계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조조정 쪽이 조금 좀 산업별 구조조정이 미흡하다. 특히 2007년, 8년 철강 업종도 그렇고요. 화학 업종도 그렇고 2007년 이후에 좀 공급단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의 진작, 이 부분이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석유화학과 철강 쪽은 조금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업종이 아닐까, 이번 반도체 호황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관의 움직임 주목해보자고 하셨고요.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다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에서 중국의 PMI 지표에 좀 주목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전월비보다는 소폭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인시장은 상승 압력 받고 있는데요. 현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은 1040원을 중심으로 한 등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상승한 103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중심으로 1038원과 1039원 70전 사이에서 주로 움직였습니다만 정오가 지난 시점에 1041원 20전까지 급반등했고요. 지금 현재는 고점으로부터 하락해서 1039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했던 변수는 중국의 4월 HSBC PMI 지수였는데요. 전월의 48보다 상승한 48.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경계선인 50을 4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위험통화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났고요. 중국의 위안화와 중국 경제에 민감한 호주 달러가 모두 달러와 대비 급락했습니다. 달러원은 중국 지표 발표 직후에 1038원에서 1039원 20전까지 제한적으로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호주 달러의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1041원대까지 반등의 폭을 넓혔습니다. 1041원대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된 것은 고점 매도를 노리는 수출업자들의 내고 때문으로 보이고요. 오늘 장 마감 시점까지 1040원을 전후한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또 글로벌 제조업 지표도 발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위안화 흐름도 함께 눈여겨봐야 할 텐데 앞으로의 환율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서울시장 마감 이후에는 유럽의 PMI 지표가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5시에 발표되는 유럽 PMI 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약세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는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 완화 정책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한 단순한 지표의 부진은 유로화의 제한적인 약세로만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보다 상승 출발한 것은 국제외환시장에서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를 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는 위안화 약세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위안화 약세가 어느 정도 더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러원의 1040원대 안착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럽 PMI 지수와 함께 위안화 움직임까지 함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점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 시장 이슈들 체크해보고의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단연 중국 HSBC 제조업 발표 결과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HSBC 제조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48.3으로 시장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전월비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이 6개월 만에 반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좀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로 해석해봐도 좋은 건지요? 일단 지표로 보면은 살아나는 것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뭐 6개월 연속으로 50 미만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오히려 그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은 시장을 가야 되죠. 근데 시장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이 지난번 GDP 성장률이 7.4%가 나왔지만 이 7.4%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있고 네. 있기 때문에 지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등이 들어와서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였지만 어쨌든 반등이 됐다라는 거. 그것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좀 더 시장을 관망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장 상승하다가 결국에서는 이제 약간 실망감으로 약간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 PMI 지수가 계속해서 저점으로 가기를 좀 바라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실제로 경기 부양에서 지금 인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자금 동향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지방 정부에다 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중국이 경기부양책 한 번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에 대한 명분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인민은행에서 농촌은행에 대한 지준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PMI 지수가 소폭 개선되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좀 추가적인 경기부양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좀 앞섰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좀 아쉽죠. 그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그 농촌 은행에 대해서 지준율을 인하를 하겠다 했는데 2%에서 0.5%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틀리게. 근데 지준율 인하를 그렇게 한 상황이라면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는 전국 단위 은행을 향해서 지준율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 지표의 하락은 다음번에 중국 정부에서 지준율 인하를 꼭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을 아마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PMI 지수가 개선된 모습이 있지만 확장 국면이 아니라 여전히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 수축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장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갈 거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중국이 추가 부양이 어렵다기보다는 늦추는 쪽에서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아마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준율 인하나 교준금리 인하가 통화정책에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세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지준율 인하라든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뭐 농촌 지역에 있는 농촌은행들에 대한 지준 인하 이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재료로 작용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HSBC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월 초에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또 PMI 지수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계속 본다면 HSBC보다 중국 본토 지수가 더 좋았습니다. 본토 지수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좀 추세 전환으로 봐도 좋은 건지요? 일단 경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이제 HSBC보다는 중국 본토. 물론 대외적으로 이 외국인이 중국 시장을 투자할 때는 이제 HSBC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오히려 중국은 이제 계속 통계청에서 자기들만의 지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0을 안 무너뜨리죠. 지금 요번에 그 아시겠지만 GDP 성장률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한번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결국 그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가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당폭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관망 모드가 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HSBC는 이제 예비치거든요. 확정치가 아닙니다. 예비치이기 때문에 확정치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지표를 아마 지켜봐야 되는 것은 거의 맞을 거라는 거죠. 좀 아쉬운 것은 중국이 그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표가 방어를 해준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HSBC 확정치와 또 중국 통계국의 PMI 지수 결과까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국 지표 발표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락 전환한 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2000선 지켜낼 수 있을까요? 2000선은 아마 지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2050을 좀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갭상승이 들어와서 갭을 좀 메우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주가가 약간 밀리면서 갭을 메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갭을 메우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좀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BOA 메릴린치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전략적인 투자처로 지금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본다 그런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특히 전 세계에서 M&A 시장으로 본다면은 거의 4위까지 올라왔고 오히려 북미라든가 유럽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저 밑으로 처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중국도 1위에서 5위로 밀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시장에서 대차 거래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그 공매도 물량이 약 47조 정도 되죠. 47조 중에서 30조가 외국인인데 올해 3월에만 그 1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1조 3천억인데 그중에 1조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진입을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마 기술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고점 부분에서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누르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가짜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개인적 사교라 봐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시장에는 그 불안함의 물량을 던지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 모습,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5월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그 며칠 동안 계속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에 참여하는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2000을 지키면서 아마 2050을 향한 박스권 상 3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을 다시 탈환하기 위한 전략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 공세가 거세긴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2000선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특징주 하나, 한 종목 좀 깊게 파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아마 제가 제시하지 않았어도 아마 TV를 늘 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특징주는 이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1월에서 3월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1등이기도 하고요. 오늘 가장 큰 이슈 속에서 3년 내에 최대 거래량까지 내면서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내용들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장중에 이제 7.8% 거의 8% 가까운 급락이 들어왔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한 5%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자체 미래전략팀이죠. 자체 미래전략팀에서 계열사들 전부 다 이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가 수주에 대한 부실이 약 1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들어왔고요. 역시 거래량 자체가요, 현 시간 한 800만 주 폭등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이러한 하루 거래량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이고 그 거래량 폭등이 가장 최저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요, 단순히 삼성중공업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에 저가 수주를 받았던 모든 이 조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충격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니까요, 연초에는 외국인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기관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강하게 했어요. 한 달 동안 매도하는 규모가 기관 같은 경우 천만 주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외국인들은요, 매도 물량이 별로 없어요. 매도 물량이 별로 없는데 기관들이 80만 주, 90만 주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하루 800만 주의 거래량 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량은 100만 주가 채 되지 않는 부분, 나머지 7배수는 전부 다 개인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제가 언제 이런 말씀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좋은 타이밍에 가장 많이 산 종목들 굉장히 많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맛있는 파이에 개미가 앉아있다면 반드시 털고 먹는다. 아쉽게도.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의 거래량은 전부 다 누가 채워주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럼 이 개인 투자자가 어떤 투자자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1월에서 3월까지 가지고 있던 평균 단가 36,000원대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은 20% 마이너스를 넘어선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면에 지금이 또 매수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개인들의 자금은 낮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오늘의 매매 동향은 낮게로는 파는 것이요, 반면 뭉텅이로는 사는 것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관리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과 의문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든 어느 기업이든 자체 경영 진단을 하면 본부에서 내려가죠. 본부에서 내려가서 계열사들을 진단할 때 과연 회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가장 보수적인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다. 너네 회사 보니까 요거 왜 부실로 안 잡았어? 부실로 잡아라. 최악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죠.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좀 좋게 표시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좀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 감사는 오히려 인정될 부분까지도 전부 다 최악으로 최악의 가정하에 분석을 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내가 자, 회사는요, 이러한 자기의 실적을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금감원 이제 다트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자체 경영 진단의 내용은 공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 안 좋은 내용은 기업은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감싸고 왜 안에서는 채찍질을 가하되 밖으로 안 벗어나게 하는데 희한하죠. 이러한 이 회사의 기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갔다. 자, 첫 번째, 밖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노출이 될 가능성은 일단은 크진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노출되었을 때 과연 이 언론에서 이 삼성 이 중공업 삼성 그룹 내의 경영 진단에서 1조 이상의 부실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함부로 실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삼성 그룹은요. 삼성에 대한 반하는 기사는요. 우리나라 언론 쓸 수가 없습니다. 광고 안 들어오면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다음 이야기는 제가 추측성 발언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문에서 그 어떤 답이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시점과 현재 나온 이 경영진단에 대해서 1조 이상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제기를 통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거하고도 과연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삼성을 지배하기 위한 향후 이재용 체제에서 과연 주가가 현재 높은 상태가 더 유리할까? 낮은 상태가 유리할까? 이것도 여러분께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뉴스는요. 보이는 뉴스가 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다시 본질적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추측만 할 뿐 실질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기업의 가치만을 보고 이러한 외적 충격 또는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짚어보자면요. 문제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임팩스 CPF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상당 부분 매 분기마다 손실, 공사 손실의 가능성에 대한 충당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몰랐던 게 뻥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인식이 되고 실적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에지나 FPSO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조 작업이 시작 안 됐어요. 건조 작업이 시작되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원가와 지금의 원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손실이 난다고 해서 전체적인 손실이 날 수 있느냐. 에지나 다음으로부터 형성된 모든 수주들은 저가 수주가 아니거든요. 두 개가 상쇄시키면서 간다면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충격의 리스크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결국요. 2014년 이제 2분기로 접어들었고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종의 그 저가 수준은 어디가 정점이었냐면 바로 2012년 상반기였습니다. 이때가 정점인데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전반적인 가격들이 안정화를 찾았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이제 2014년 이제 2012년 하반기에 받았던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데 특히 조선 부분요. 조선 부분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이 조금씩 나타난다. 조선주들은 실적을 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보고? 수주를 보고 움직인다. 왜? 수주가 나중에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실적에 선행해서 간다. 아시죠? 그러니까 수주에 지금 모멘텀이 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은 과거의 데이터다. 과거의 가장 위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료가 나왔는데 이러한 재료에서 과연 이제 민감하게 무조건 반응하는 게 옳은가?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적 좋아질 것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인데 신규적인 수주 모멘텀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지금 과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모든 악재가 노출된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별로 없는 게 바로 이 조선업종이야. 그리고 오늘의 삼성중공업 같은 게 충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향후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밸류밴드 매매 전략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주가 밸류밴드의 저 틀에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3월 달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저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왼쪽 화살표를 보시면은 저 이탈된 상태에서 밴드만큼 떨어지고 나서는요 반드시 주가가 올라갔다. 왜냐하면 이거는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시장의 인정 가격을 갖다가 제가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기간 벗어나 있었던 적은 거의 없다. 5%의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 100일 중에 5일, 5년이면 뭐 일부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평균 퍼가 1.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 2.6년, 즉 10분기 평균 퍼가 1.3 정도 되는데, PBR이 1.3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예상 PBR은 1.1. 그렇다고 한다면 20에 30%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측정한 1분기 순이익의 추정치는 1,6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2분기도 1,700억, 3분기 1,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1,600억 나온다면 주가는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BR, 예상 PBR 1.1배 수준이 3만 원 이하에, 지금 2만 9천 원대 하고 있는데, 3만 원 이하의 가격은 안전 매수 가격이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타이밍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 한 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적정 가치라는 것은요, 반드시 찾아온다고 제가 곧, 아주 미래가 아닌 곧 찾아온다고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성주주로 남아야지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보다는 좋은 가격대에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잘 들고 계시고 일단은 잘 들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OCI를 제가 가지고 나왔죠. 태양광 OCI 오늘 많이 올라요. 폴리실리콘 가격 인상이 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많이 오릅니다. 자, 매수해야 될까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시기이실 것 같습니다. 수급은 오늘 터졌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좀 터져주면서 3.7%까지 뭐 3.5% 정도 현재 급등을 하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 보기 전에 최근의 수급을 좀 같이 보시자면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정말 이렇게 꼬여있는 모습 확실하게 보시면 주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수급은 OCI 보니까 외인들이 54,000주, 기관들이 15,000주, 1시 반 기준입니다. 매수가 좀 들어와주네요.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잡힙니다. 믿어봐야 될까요? 오늘 말고 내일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OCI의 큰 흐름이에요. 주봉으로 볼까요? 흐름자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쭉 밀리던 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좀 봐야 돼요. 언제부터? 2013년 중반부터 해서 다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항상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닥 라인으로 거의 체크가 되는 게 21선 거의 부근이거나 21선 깼거나 그 포인트는 바닥 라인으로 인식이 되고 최근 들어서 21선이 꼭 추세가 내려갔어요. 약간 조금 불안감이 있긴 한데 흐름은 이거예요. 원래 이게 OCI의 흐름으로 거의 이 정도 포인트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양 전저점 포인트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렇죠? 전저점 포인트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으로서 한번 오늘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보통 이럴 경우에는요. 최소한 21선 정도 포인트까지는 반등을 주게 됩니다. 19만원 정도까지가 1차적인 네,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일봉으로 갔을 때 19만원 라인을 한 번 더 선을 그어보자면 일봉상으로 61선 라인에 해당하는 그런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 갭 정도는 메꾸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오전장에도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네, 약간 올라가주면서 새로운 가격을 한 번 더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 터져주면서 흐름 좋았기 때문에 수급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잘 안 가고 있는데요. 횡보하고 있는데 수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 수급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아, 안 가네 힘들구나 해서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꺾이거나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최근 수급 볼게요. 자, 기관들이 그렇게 조금 정리하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옵니다. 꾸준했던 외인들이 어제는 매도를 소량 보여줍니다. 고민이 돼요. 기관이 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53,000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37,000주. 그런데 또 연기금은 매도가 나가요. 투신과 보험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잡힙니다. 헷갈립니다. 그렇죠?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봐야 돼요. 조금 더. 어떻게? 이번 주까지. 왜? 아직 어떻게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이 친구가. 그렇죠? 그러면 상승 쪽으로 가면은 가격적으로 보건데 71,500원 라인 뚫고 올라가면은 매수하기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닐 경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떨어져 버린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흐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런 그림 자체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아니라면 뭐 그게 급하게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요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도. 그건 이제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노리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오늘 1.3% 올라갑니다. 시가까지 현재 올려놨습니다. 박스권 이탈인가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늘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가 외국인들이 4만 5천 주 정도를 매수를 현재 해주고 있는데요. 금액적으로 보자면요.
636억 원치입니다. 네. 636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매수에 좀 동참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외인들의 흐름을 볼 때 보세요. 외인들이 820억 원치 순매수를 보여주는데 삼성전자가 네 거의 뭐 70% 정도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달 수급 볼게요. 최근 수급 보자면요. 외인들이 그렇게 매수 의지는 안 보였는데 오늘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상승 쪽일까요? 하락 쪽일까요? 이것도 고민이 되죠.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봐주면서 이 고점 포인트 얼마? 140만원대 안착을 못했어요. 지금 한 번도 140만원 안착해주면서 한번 올라갈 때 그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확실하게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에 140만 돌파 여부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면서 다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쨌든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금액적으로는 제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차바이오엔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코스닥 쪽에서 차바이오엔 물량이 오늘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급적으로요. 2.4% 정도 올라가주고 있어요. 뭐 체세포, 성인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 뭐 줄기세포를 만드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을 하기도 했고 이 종목도 하나 있죠. 말도 안 되는 종목인데요.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역시나 이제 황우석 박사와 같이 연관이 되면서 4월 3,000원부터 해서 12,000원까지 순식간에 한 달 만에 4배가 오른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좀 이쪽 바이오 관련주들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관련주들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데 상승 쪽으로 무게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네요. 자, 외인들이요. 금액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외인들이 뭐 2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억 정도. 기간이 한 16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많은 물량 들어와주고 있어요. 수량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 외인들이 18,000 주 이상 매수를 해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도 기관들이 그래도 매수를 최근에 유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끌어올려주면서 약간 정리해주다가 유지해줍니다. 상승적 무게감?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금은 어떻게 해요?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 내일장도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참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비슷하네요.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종목이면 확실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AS를 좀 바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KG이닉시스요. 가져갑니다. 시장이 약간 꺾이는 추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만 올라갈 거예요. SM 또 오늘 빠져서 약간 저 모양인데 가져갑니다. 로만선 홀딩할게요. 잘 아시죠? 브로드밴드 추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마이너스 2%대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요. 하이닉스 더 갈 것 같아요. 가져가고요. 제일기획 0.4% 정도 네 종가로 매수해서 상승 중인데 역시나 가져가도록 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종목 추천을 안 드렸어요. 네, 어제는 오전만 드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종목 추천을 가끔 안 할 수도 있다. 이유는 잘 아실 거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챙겨야 될 식구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전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고 계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그 시장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추세 확실하게 현금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좀 많이 약간의 오늘장 밀리고 있는 그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제가 KG이닉시스가 오늘 좀 밀리는데요. KG이닉시스랑 SM은 다 올라가네요. 아마 SM이 아까 보셨던 수익률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SK 브로드밴드 좀 해드릴게요. 자, KG이닉시스 볼게요. 1.8% 빠집니다. 빠지고 있어요. 이거 비중 20%입니다. 네, 마이너스 많이 나고 있는데도 정리를 안 해요. 네,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닥 포인트로서 포인트가 잡히는 구간입니다. 좀 더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포인트가 잡히고, 제가 또 계속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냐면요. 그 외인들의 매도세 좀 잡히긴 하지만 많이 줄었고, 기관들의 매수가 서서히 잡혀요. 네. 기관의 매수가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추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보여요. 이 외인의 매도세 분명히 이제 줄어들고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물량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흐름이 개인들에서 요렇게 기관들, 외인들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 포인트가 거의 보이기 때문에, 거의 보였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정리를 안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분명히 반등 나오면은 이런 식의 상승 모양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봅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가져가고, 자, 그 다음 SK브로드밴드 살짝 고민은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네 지금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흐름으로 본다면 정말 짧은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포인트가 바닥 포인트로 잡히는 구간은 맞아요. 맞는데 약간 좀 고점에 추천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또 이제 광고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IPTV 시장의 확대를 보고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수급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게 최근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이요, 며칠째입니까? 네, 7일째, 어제까지 7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외인들이 좀 팔고 나가는 거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까지 받아주고 있는 게 최근의 기관들의 추세예요.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 아까도 확인했는데요. 자, 외인들이 17,000주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이 37,000주 정도 매도를 하지만 연기금은 또 매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뭐 손절가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고요. 현재 이거 한 -2% 좀 넘어가는 그림인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른 좋은 종목들과 함께 같이 매도 처리를 하면서 수익 실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맞추시고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종목 더 AS 해드릴게요. 오늘 갑자기 다 올라갑니다. SM 보겠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고, 또 밀렸다가 올라가고, 요 포인트 때 또 올라가고, 여기 또 그런 그림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되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라인 따라서 이거는 사야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조금 밑골이 달려주면서 또 갑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최근에 외인들 어제 굉장히 많은 물량 들어와주면서 기관들과 외인들, 개인들의 물량을 다 빼먹어줬어요. 외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5일째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 오늘 수급도 체크해볼까요? 오늘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이 5천주, 기관 5천주, 많은 물량도 아니네요. 기타 원인증 물량이 3만주가 들어오네요. 3만 1천주 물량 들어와주면서 주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줍니다. 자, 지금 지수 흐름의 영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갈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현금 보유를 제가 2주째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오늘 또 시장 많이 빠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계속 말씀드릴게요. 현금 보유해 주시고, 또 내일장에 제가 좋은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잘 보시면 또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 마감 6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중국발 리스크의 발목이 잡히면서 하락 전환했죠. 현재 200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막판 뒷심에서 20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펀드 환매 대기 물량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내일장에서는 좀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